때문에 뭘 먹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음식에 뿌려주기만 하면 식중독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을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온에서 하루 정도 지난 산소네와 꼬막의 일부를 2400배로 확대해봤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수백만 마리의 비브리오균이 활발하게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물질을 뿌리자 비브리오균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NL2000이라 이름 붙여진 특수물질은 또 리스테리아균은 90%, 살모네라균도 93%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L2000은 토마토와 양파, 사과, 질병이, 민들레 등 국내에서 자생하는 7가지 식물의 원액을 배양해 얻어지는 유산균 물질입니다. 네, 기존의 그 식중독 억제 물질은 주로 케미컬, 화학적인 물질을 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라든지 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NL2000은 또 실온에서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의 안전성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L2000 개발로 한 해 8천여 명에 이르는 식중독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